나 사자머리는 귀엽다. 사람이다. 이거를 나한테 선택하라고. 근데 정답은 정해져 있고. 아, 이런. 만약에, 어? 2번이 안전조사?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이 아니게 되면 그거야말로. 너무한데? 근데 이거는, 봐봐요. 일단은 사람이다. 일단 이건 정답이야. 근데 이거는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이건 50%의 확률이고 이건 100%야. 사장님 AI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제, 그러니까 항상 참인 거는 2번이지. 이게 만약에 이걸 했는데 내가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출제위원께서 잘못 문제를 낸 겁니다. 사자 아니셨나요? 저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조건 정답이어야 돼요. 1번이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뭔데?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2번이 오타인 것 같다고요? 아, 사랑니다. 나 사자머리는 휴먼이다. 정답을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 이거 나 설정 안 해놨지 싶은데. 오답이래. 잠깐만, 이거 설정을 해. 화면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답이 1번이래. 이게 또 새로운 기능이 생겼네. 테스트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나 사자머리는 뭐야 이거? 엄청나게 사람이다. 2번. 뭐요? 뭐? 누를 생각하지 마세요. 뭔데 이거? 아니 이럴 거면 문제를 왜 내는 누가 그랬죠? 언제나 진실은 하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 맞아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한번 1번으로 눌렀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하니까 그냥 뭐 1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엄청나게 관로 열고 사실은 아니지만 관로 닫고 응, 예, 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동의 물결표 어보감 물결표 효과가 동물사전의 깜찍하네. 저장 완료. 저장하지 마. 저장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앞으로 많이 당하겠는데? 1, 2번 문제까지 유튜브 각인이. 그래서 내일 무슨 방송을, 내일 저도 휴방이죠. 대목인데 올 거죠? 오늘 12시를 넘기면은 내일 방송이 되는 건가? 그러면 나는 오늘 두번 방송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할거좀 휴방 때리면 되겠다. 약간 보충 방송 했으니까. 그쵸? 아, 12시간 방송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퉁치기 천재다. 이건 좀. 대리를 세워서 방송을 하자고요. 저녁 먹고. 뭐야? 이거 뭘까? 흰, 아, 우와. 이거 주관식이네? 주관식으로 내가 적어야 돼, 초성을 보고. 내 5분 사야 한다. 내 5분 사야 한다. 정답 제출. 퀴즈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 을란다야? 무비. 이 아무리고 다 말하는 독하다 독해 5천원을 포기하네. 난 진짜 몰랐는데. 이상하다. 정말 몰랐는데. 난 진짜 5분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어분 브레이커.